세계의 요리가 모인 맛의 천국. 최근 싱가포르에서 대세로 떠오른 요리가 있습니다. 바로 K푸드, 우리의 한식인데요. 한식을 즐겨 먹는 이들이 많아진 것은 물론 음식 재료와 레시피에 대한 관심도 뜨겁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한국과 싱가포르의 음식 문화 교류 프로젝트. 오늘은 한식을 배우려는 싱가포르 예비 셰프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싱가포르 맛객 한식을 만나다. 대한민국 대표 셰프와 함께 한식의 숨겨진 비밀을 찾아봅니다. 한국과 싱가포르의 음식 문화 교류 프로젝트. 그 첫 걸음은 싱가포르에서 시작됐습니다. 조리 전문 대학인 샤텍. 대한민국의 유명 셰프 3인방은 이곳 학생들을 대상으로 요리 대회도 열고 특별 강의도 할 예정입니다. 깻잎 살아서 왔어요. 깻잎 우리나라에만 이렇게 자라잖아요. 그래서 깻잎을 잘 살려서 왔죠. 한국의 맛을 보여주기 위해 재료부터 꼼꼼히 신경 썼습니다. 셰프들은 과연 어떤 요리를 보여줄까요? 싱가포르 예비 셰프들에게 들려줄 한식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저는 2개월밖에 안 된 학생이라 마인드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방에 진짜 리얼 주방에 가기 전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에 대한 어떤 소개를 많이 해야 되겠죠. 웨스턴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한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 학생들에게 싱가포르의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한국 음식을 새로 창조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식에 대한 높은 관심과 무한한 호기심을 가진 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드디어 두 나라의 셰프들이 만났습니다. We are three chefs from Korea and we are welcome. No, you guys have to welcome us, right? Anything, feel free and enjoy the next 1 hour lectures, please. Okay, thank you. 첫 순서로 진경수 셰프의 특별 강의가 시작됐습니다. We have to learn how to deal emotionally, physically to be a chef first. So 진경수 셰프는 요리사가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을 강조합니다. 다른 두 셰프는 한식을 직접 만들어 보였습니다. Thing is, what I say, we modernize Korean typical Korean food. I use the different Western cooking technique or Western ingredients. I use the Korean technique. That's the thing I do. So I call today's Korean. 셰프들이 만든 요리를 맛보는 시간. 한식의 첫인상은 어떨까요? 김치 taste usually and quite special with the vegetable wrapping outside. Juicy and tender, yeah. 이제 한식을 배울 싱가포르 예비 요리사들을 뽑을 차례입니다. Try your best, okay? 한국행 티켓은 모두 3장. 요리 대회에서 3등 안에 들어야 한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주어진 재료를 10분 활용해 자신만의 창작 요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를 잡기 위해 모두 열심인데요. 요리 대회에서 쓸 수 있는 재료는 다양한 제철 채소. 그리고 주재료로 우리나라에서도 즐겨 먹는 농어와 닭고기가 주어졌습니다. 요리대회의 심사위원이 된 3명의 셰프. 재료 준비부터 조리 과정까지 모두 지켜보고 꼼꼼히 체크합니다. 과연 이 중에서 누가 한국과 싱가포르의 음식 문화 교류 프로젝트에 합류하게 될까요? What are you cooking? Pan fried sea bass with a fish curry sauce and potato mostly. Chicken curry sauce? Fish curry. Fish curry? Yeah, fish. Popular dish in Singapore. Use the oil, garlic, use the oil. Yeah.
sesame. What I call is soya supreme sauce. Soya. It's with soya, light soya sauce, sesame oil, and some onion, ginger. It's like an Asian sauce. Yeah, it's an Asian sauce. Good. All right. Fuller. Okay. Yeah. You okay? Yeah. Anxious. Yeah, anxious. I know that. Huh? Best. You have enough time. Don't be anxious. Okay. 손을 다친 참가자. 긴장감에 온몸이 얼어 생긴 일입니다. 요리는 아직인데 제한 시간은 성큼성큼 다가오는 것 같고 마음만 급해집니다. 어느새 하나둘 완성돼가는 요리들 모두 막바지 작업이 한창입니다. 오늘 요리 대회의 채점은 네 가지 항목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청결과 준비성, 그리고 얼마나 창의적인지와 함께 모양을 보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맛이겠죠. 보기 좋은 만큼 맛도 훌륭할지 기대되는데요. 주방에서 한바탕 전쟁을 치른 이들, 결과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는데요. 드디어 그 시간이 됐습니다. You really learn very well, I think. You really have a good staffs, maybe. I don't know how you come out after learning 2 months, that kind of cooking skill, so really amazing. 홍용이. 가장 먼저 호명된 주인공,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Zhao Haochuan. 이제 마지막 한 명만 남았습니다. 이양구. 치열한 경쟁 끝에 세 명이 모두 정해졌습니다. 한국행 티켓을 잡은 이들의 요리를 안 보고 넘어갈 수 없겠죠. 불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던 대릭은 칠리 소스를 곁들인 농어구이를 선보였습니다. 심사위원들로부터 농어를 아주 잘 구웠다는 평가를 받았죠. 대릭은 10년간 해군에서 취사병으로 근무한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입니다. 작은 체구가 눈에 띄는 이안은 18살입니다. 연약해 보이지만 요리할 때의 손길은 아주 야무진데요. 으깬 감자와 튀긴 농어에 카레 소스를 더했습니다. 굉장히 신선한 메뉴라는 평을 받으며 좋은 점수를 얻었는데요. 짧은 요리 경력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실력을 선보였습니다. 23살 청년인 제트는 14살 때부터 부모님을 위해 요리를 해왔습니다. 그가 만든 요리는 샐러드를 곁들인 치킨. 맛에 대한 센스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마음 따뜻한 싱가포르 훈남 요리사 제트. 이렇게 세 사람이 싱가포르 맞기기 되어 한식을 배울 겁니다. 요리 대회가 끝나고 한 달 후 드디어 싱가포르 맛객 3인방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설렘과 기대가 가득한 표정. 한식을 배우기 위해 한국 땅을 밟은 소감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I was very excited because it's my first time in Korea. Incredibly excited and can't wait to learn new things from the different chefs here. My student is looking forward for this trip and we expect that will be a very fruitful, good experience and of course we will learn a lot of culture, especially a rich culture from Korea. 한국에서의 첫 일정은 대리기 맡았습니다. Yeah, after we have a lunch, we can go to, you can walk to Insadong, but it's a bit of a walk, about maybe 20, 30 minutes, I think so. Mm-hmm. You just walk straight now and you just go up, that's Insadong. That's what I remember, if I'm not wrong. 여태 전, 한국에 1년 정도 머물렀던 대리. 그의 강력 추천으로 모두 함께 찾은 곳은 인사동입니다.
Hey, you should buy all this kind, right? Because this woman very cute, right? It will break. You break, you buy. 금강산도 식후경. 슬슬 배가 고플 시간인데요. 한국에서의 첫 식사 메뉴는 삼계탕으로 정했습니다. 인사동에 이어 삼계탕 역시 대리기의 강력 추천입니다. 뚝배기에 먹음직스럽게 담긴 삼계탕. 대리기 먼저 시범을 보입니다. 싱가포르 맛객 3인방과 동행한 샤텍의 요리 선생님. 그도 오늘은 한식을 관찰하고 알아가는 학생이 됐습니다. 모두 삼계탕의 진하고 뽀얀 국물에 반했습니다. 맛있어요. 급기야 이젠 뚝배기째 들고 마십니다. They finish everything, you see? And the soup is gone. You see this guy? It's empty. Nothing left. They love it. I think they love this one. After I eat it, I feel very warm and energetic. Really lucky that I fall in love with this wine. Yeah, so I really, you know, looking forward for more of this. 경기도 양평의 그림 같은 집. 이곳에서 싱가포르 맛객들을 기다리는 주인공은 노재승 셰프입니다. 그의 목표는 자연의 맛을 전하는 겁니다. 시골의 강과 산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시골에서는 식생활이 어떤지, 한국 음식은 어떤지 잘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걱정이네요. 반갑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한식의 맛과 멋을 배울 첫 번째 장소는 경기도 양평. 예, welcome to Korea.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싱가포르 맛객의 본격적인 한식 체험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시골이라서 여기서 이제 뭐 시골에서 할 수 있는 거, 농촌에서 먹는 거, 또 여기서 농촌에서 바로 잡아서 한번 해볼 수 있는 거 이런 거 해볼게요. 무지하게 더운데 이렇게 밀짚 모자라도 하나씩 쓰고 지금 바로 하러 가죠. 재밌는 거. 싱가포르 못지않게 더운 한국의 여름. 모두 한국의 시골 스타일로 변신했습니다. 꽤 잘 어울리네요. 노재승 셰프가 앞장서 향하는 곳은 개울가입니다. 시원한 물소리를 들으며 더위를 피하기 그만인 곳인데요. 물이 참 막습니다. Keep going. It's cold, the water. Yeah. Cold and clean. Yeah. 소리만 들어도 더위가 날아가는 것 같죠. I think we're going to catch some shellfish or whatever. Then after that, maybe just eat it. I think we're going to catch fish with this water. And I don't have any idea how to catch fish with this water. I'm looking forward. 지금부터 뭘 하냐면 이제 물고기 잡을 거야. 물고기 잡는데 지금 들고 있는 병 있잖아. 그 병에다가 된장하고 밥하고 넣어가지고 고기를 들어오게 해서 물고기를 잡을 거야. 이렇게. First step. Stone inside. 직접 시범을 보이는 노재승 셰프. 페트병으로 어떻게 물고기를 잡는다는 건지 싱가포르 맛객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백문이 불여일견. 일단 해보기로 했습니다. 물고기는 물이 흐르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니까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흐르는 방향에서 입구를 반대쪽으로 놔줘요. 야, 시. So just put it in? Yeah.
No. Okay, there. Okay. Yeah, put in the water. Yeah. Understand. 정말 이렇게 하면 물고기가 잡힐까요? 개울 여기저기에 물고기 덫을 놓기로 한 일행. 대릭은 노재승 셰프에게 배운 대로 따라해봅니다. 과연 뭐가 얼마나 잡힐지 궁금함이 더해갑니다. 오케이, 굿! 물고기 잡는 페트병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미끼를 먹기 위해 페트병 안으로 들어간 물고기는 나오는 곳을 찾지 못해 갇히는 겁니다. 페트병이 물고기를 잡을 동안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일행. 야, 이거 이건 밤나무. This is chestn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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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Oh. Interesting. Chestnut. Now is season. Oh, okay. Yeah. Green one and the red one. I think the right one is the red color one. Not right one is green color one. Exactly. 이번엔 나무가 울창한 산을 찾았습니다. Step on one, that's it. Be careful. 지금부터 보면은 여기 저 위에서부터 요 아래까지 버섯이 여러 종류가 있어. 지금부터 있는 대로 따면 돼 그냥. 보이는 대로 따서 가져와서 내려가겠어. Start. Start. 예. 예. 자, 발로 밟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서 잘 보고. Be careful not to step on it. Step on it. 버섯 따기에 나선 싱가포르 마객들. 야생에서 자라고 있는 버섯이 신기하기만 한데요. 모두 난생 처음 버섯을 따봅니다. 한국의 버섯은 알려진 것만 560가지가 넘습니다. 큼지막하니 아주 실하죠? 버섯은 다양한 종류만큼 수많은 요리에 들어갑니다. 산을 잠깐만 뒤져도 각양각색의 다양한 버섯을 볼 수 있는데요. 버섯은 종류에 따라 특유의 향과 식감이 모두 달라 어떤 요리에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산에서 버섯을 딸 경우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버섯일까요? Don't eat this. Poisonous? Yeah. Poison. Beautiful color and poison. Poison. Oh, color. Beautiful color is poison. Yeah.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독버섯의 종류는 90여 가지. 야생에서 딴 버섯은 함부로 먹지 말고 식용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It's good. It's a nice experience. I never experienced this kind of harvesting a wild mushroom. So it's actually very fun and see a lot of different kind of mushroom. Actually, to find some mushrooms that I never actually seen before. So it's a really new experience. And as a chef, I believe that we have to have all. You actually have to search for your own food. So when you cook it, it's a really good experience. And I believe this will help me grow in the culinary industry. 개울가로 다시 돌아온 일행, 페트병을 확인하는데요. 물고기가 진짜 잡혔습니다. 버섯을 따는 사이 꽤 많이 잡힌 물고기. 입구는 크고 출구는 작게 만든 페트병이 한번 들어간 물고기는 못 나오게 가둬 제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예상치 못한 결과에 대립과 제트는 어린아이처럼 신이 났습니다. 없어요. 원. 매니. 개울과 산을 누빈 싱가포르 맛객들. 풍성한 수확물을 얻었는데요. 개울에서 잡은 송사리와 산에서 딴 버섯으로
오늘의 요리를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요리에 앞서 싱가포르 맛객들은 특별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Very nice. Very nice color. Good and nice design. 시골 스타일에서 셰프 스타일로 변신. 셰프복을 입으니 마음가짐도 새로워집니다. 노재승 셰프는 직접 옷매무새를 고쳐줍니다. 싱가포르 맛객 3인방 한식 예비 셰프로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자, 꼬리를 제거하고 to some salt. 버섯에 소금과 후추를 칩니다. And pepper. 표고버섯은 이렇게 하면 준비는 끝난 거고, 그 다음에 속재료, 스타핑 재료를 만들게요. 이번엔 잘게 자른 고기를 준비합니다. 양파 역시 잘게 썰고요. 당근은 채를 썰어 준비합니다. 이제 달걀을 풀고 고기와 채소를 한 대 넣어 반죽합니다. 물에 치들수록 더 안 갈라지고 이쁜 모양으로 나오니까 될 수 있으면 많이 쳐주라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사소한 요령도 놓치지 않고 모두 알려주는 노재승 셰프. 애프터. 한식 멘토로서의 세심한 배려가 엿보입니다. 싱가포르 맛객들이 난생 처음 보는 요리에 도전해봅니다. 이쁘게 해야지, 이쁘게. To make it beautiful. 이게 뭐야, 이쁘게 해야지. 다시 보기 좋게 모양을 잡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자, 튀김가루 묻히고 뒤에만 그 다음에 Just one side. 계란물 묻히고 고기 있는 부분부터 올립니다. Shall we use a low or high heat? Low. 로이. Surprise, the chef used the meat to stuff as a stuffing in the mushroom. Because in Singapore, I only see meat stuffing in the tofu. And this, I'm very curious about the taste. Yeah. Okay. You do. 다음은 송사리로 요리를 할 차례입니다. 자, 그거 하면서 또 이제 다음 거 준비를 할게. 이제 잡아온 생선을 튀길 건데, 아까 준비되어 있던 튀김가루, 계란 노른자만. 이제 튀김 같은 거 할 때는 왜 노른자만 쓰냐면, 계란 노른자만 넣어야지 흰자를 같이 넣으면 튀김이 처진다고 하고, 계란 노른자가 단백질을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든. 그래서 좀 바삭한 튀김을 원할 때는 노른자만 넣어주는 게 더 좋아. 자, 튀김을 바삭하게 만들고 싶을 때는 달걀 노른자만 쓴다. 또 하나 알았네요. 송사리는 뼈째 먹을 수 있어 통째로 튀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기 야전에 나와 있기 때문에 키친타올이 없으니까 이럴 때는 자, 기름이 빠져야 되니까 이런 걸로 올려. 식재료뿐만 아니라 요리 도구도 자연에서 얻습니다. 먼저 그 테스트. 처음 먹어보는 송사리 튀김 어때? 굿? 맛있어요. 아, 예. 입맛을 만나봅니다. 그렇다면 제트는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이안이 맛을 봅니다. No, this is my first time, and I'm quite excited, and I hope to actually use chef's method of cooking into my own cooking in the future. 매운탕을 한번 끓여볼게. 매운탕을. 채소를 썰 때부터.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 모두 셰프의 곁에서 1분 1초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칠리 페이스트. 셰프는 직접 시범을 보이며 레시피를 일러줍니다. 고추장을 두 큰술 넣었으면 된장은 반, 한 큰술만 넣으면 잘 안 익는 것부터 감자. 요리를 전문적으로 배운 지 두 달밖에 안 된 싱가포르 맛객들. 레시피는 물론 재료 손질과 조리까지 걸음마하듯 하나하나 익힙니다.
strictly cut. 보여드립니다. 자연에서 얻은 재료로 완성한 요리입니다. 소고기로 속을 채운 표고버섯전. 그리고 요즘 보기 힘든 송사리 튀김. 마지막은 소리조차 먹음직스러운 매운탕입니다. 한식 밥상에선 국물 요리가 빠지면 뭔가 허전합니다. 직접 구한 식재료로 만든 요리. 노재승 셰프는 버섯을 강조합니다. 버섯의 향이 느껴지냐고. 고기 맛보다 버섯의 향이 느껴지냐고. Yes, aroma of the mushroom. 먹을수록 버섯의 향이 강해진다고. 씹을수록. 어, 셋 중에 어느 게 제일 맛있어? I like this one. I like the mushroom. Mushroom. I like the fish. Fish. Oh, you're Korean. You're Korean. 예? 자, 오늘 이렇게 다 세 가지 만들어 봤는데 오늘은 이제 코리안 BBQ랑 우리가 만든 음식이랑 밥이랑 해서 저녁을 먹도록 합시다. 야, 오케이. 코리안 바베큐. 예. 아, 맛있겠다. 하루의 피로를 잊게 하는 저녁 만찬. 한식으로만 차렸는데도 모두 잘 먹습니다. 매주 okay, thank you. Hot nak? Wow. Delicious. Delicious. 예. 감사합니다. 싱가포르 맛객들의 한식 체험 첫날. Yeah, thank you. 자연의 맛을 느끼는 하루였습니다. 맛있다. 눈물 나. 다음 날 양평 오일장을 찾았습니다. 1900년대부터 열리기 시작한 민속시장. 장이 서면 200여 명의 상인들이 자리를 잡습니다. 대부분 직접 기른 채소와 과일을 가져와 팝니다. 농산물과 축산물은 물론 가공식품과 각종 먹을거리까지 모두 살 수 있는 시장. 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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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싱가포르 맛객들과 함께 시장을 찾은 노재승 셰프. 자, 홍어 만 원. 지금부터 만 원 드린다고 했습니다. 자, you can try? 만 원 드린다고 했습니다. 아, 홍어를 try? 예. 자, 골라서 만 원 드린다고 했습니다. 빨갛게 묻힌 홍어. 2만 원짜리 매운 맛에 놀라지 않을까 싶은데요. 벌써 먹었어, 쟤는. You good? 예, yeah, good. 먹성 좋은 대릭은 홍어도 굿입니다. 아, 저거는 미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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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안어로 그랬어. 코리안어도 그랬어. 그 미나리 같은 경우는 한국 사람들은 미나리를 먹으면 이렇게 뭐야 파처럼 피를 맑게 해준다고 있는 성분이 있다고. 이렇게. So they mix with the chili sauce, the chili paste or chili powder. Chili powder. Chili powder. 지금부터 만원 드릴게요. 생선은 싱가포르에서도 많이 쓰는 식재료이기 때문에 관심이 더 갑니다. 배추 좀 주세요. 김치거리를 사는 노재승 셰프. 포 김치. 오늘은 한식의 대명사인 김치를 담가볼 생각입니다. 얼마예요? 맛있게 잡았어요? 예. 이거 참나물. 예. 하나만 주세요. 참나물을 가득 담아주는 할머니. 얼마예요? 시골의 푸짐한 인심이 넘칩니다. 한 바구니 주세요. 두 바구니? 한 바구니요. 한 바구니? 네. 이번에도 역시 손길이 넉넉합니다. 서비스. Always service. 뭐, some more. 싱가포르에서 왔다고? 아유, 뭔 데서 오셨네? 저 말고요. 안녕하세요. 한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좋은 구경하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보면 지금 단체로 앉아서 국수 만들고 있는 거거든, 국수? 여기 시장에 오면은 딱 두 가지 아닐까. 장터 국밥을 먹든가, 장터 국수를 먹든가, 둘 중에 하나는 먹고 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 오늘 저 안에 들어가서 장터 국수를 한번 먹어보고 가자고.
그냥 지나치면 섭섭한 장터 음식. 자, 먹어봅시다. 먹어봅시다. 자, 장 보고 난 뒤 출출할 때 먹으면 이만한 별미가 없습니다. 예. 자, 정답게 막걸리도 한 잔씩 나누니 금상첨화겠죠. 담백하고 깔끔한 맛이 일품인 장터국수. 이렇게 한국의 맛을 또 하나 알아갑니다. 그날 오후 베릭은 팔뚝만한 물을 닦느라 바쁩니다. 저마다 채소를 하나씩 맡았는데요. 모두 김치를 만들 때 쓸 겁니다. 요리의 시작이자 기본은 식재료 다듬기. 메뉴에 따라 알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For example, slice. Thin slice. Yeah, thin slice. Okay. Okay.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I think just one. This. Okay. Yeah, this. 무채 썰기에 대리기 도전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얘를 고리자리. 고빙 하나. 이렇게 두껍게 썰면 우리가 지금 생으로 먹는 걸 하는 건데 너무 두꺼우면은 간이 잘 안 배고 자를 때 여기를 보고 자르는 게 아니고 칼 뒤를 봐야 돼. 칼 뒤를. 굵기가 똑같이 나가는지. 노재승 셰프가 가르쳐준 대로 다시 해보는 대리. 예. 이번엔 잘 될까요? Good, good. 10 years in the Navy. 무채 썰기에 성공한 대리는 이제 칼을 넘깁니다. 이번엔 제트가 도전합니다. 이번엔 너무 얕네요. 제트의 연이은 실수에 선생님은 실망한 눈치입니다. What happened? What happened? I have taught everything I can talk them, and tonight I won't give any comment because any mistake they have to bear the responsibilities. They are old enough to do that. Yeah. 자 여기다가 이제 한국말로는 무채장아찌라고 이제 무를 얇게 썰어서 무쳐 먹는 건데 여기다가 뭘 넣냐면 고춧가루, 소금, 그 다음에 식초, 흑초 넣어서 만들면 돼. 깊은 맛을 내기 위해 마지막으로 더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Don't touch your eyes later. And special fish sauce. Fish sauce. Yeah. Fish Korean fish sauce. Fish sauce. Oh, yeah. Nice. Is there any difference between the Thai kai? Hmm? The Thailand fish sauce. Different. Korean. Better. Only anchovy. Only anchovy. All right, baby. Yeah. 어떻게 다른지는 먹어봐야 확실히 알겠죠? The nose block. No, 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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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n. 표정으로 맛을 얘기하는 이안 충분히 알겠네요. 그런데 이분의 반응이 남다릅니다. It's like kind of smell nice. 맛도 좋을까요? Nice. Oh, not nice. It's better than Thai. Thai is more 방전. Smelly. Chicken accent, you try. Actually, it's not smelly. Oh. I don't like chicken accent. 삼손 선생님은 아무래도 코리아 스타일인가 봅니다. 이제 다시 요리를 시작합니다. Yeah, more press. No problem. Press, press. Yeah. 무채의 양념이 잘 배도록 힘을 줘서 무칩니다. 무생채는 무난히 완성. 이제 샐러드를 만듭니다.
차돌박이 역시 샐러드의 재료인데요. 고기의 기름기 때문에 걱정되는 느끼함은 소스로 해결합니다. 검은깨를 곱게 간 다음 복분자 드레싱을 부어 소스를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소금에 절인 배추에 삼겹살과 홍어 무침을 넣고 돌돌 말아줍니다. 자, 오늘의 요리를 완성했습니다. 박수! 홍어와 삼겹살, 그리고 김치가 한 대 어울린 홍어 삼합. 한국 고유의 술인 막걸리도 함께했습니다. 새콤달콤한 복분자 소스로 맛을 낸 샐러드. 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기는 웰빙 요리입니다. 전통과 퓨전이 어우러진 한식 만찬이 차려졌습니다. 우선 샐러드부터 맛을 봅니다. 자, 하나씩 들고. 자, pork. And radish. Radish. And flatfish. In the mouth. Yeah, mouth. Wow. Wow, whole thing. 쌈 요리가 발달한 한국. 고소한 배추쌈은 한식 인기 메뉴입니다. And 막걸리. 막걸리. 요리와 술까지 모두 어울려 한식을 완성합니다. I find that it's very contrasting. The flavors are very contrasting, and it really blends well together. 이제 내일 이제 최현정 셰프님이나 뭐 그 다음에 이제 진경수 셰프님이나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좋은 거 보고 또 더 좋은 시간을 갖고 싱가포르 돌아갔으면 좋겠어. 1박 2일 동안 수고했고 더 많이 배우고 더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어. 앞으로 수고했어. 아쉬운 작별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This is something from us to you. Yeah, thank you. What this? Thank you present. What this? Introduce. This one is our actually is our card holder. Yes. Whoa. This one is a chopstick that chef bought for you from Singapore. The chicken curry meat. And this is for the fish. Okay, okay. Only thank you, thank like you it.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다음 날. Oh, we are here. Yeah, we are here. 싱가포르 맛객들은 노재승 셰프의 품을 떠나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You know why we're here? For a natural reserve and see all the different kind of from the what I can see from the map. So yeah, trekking, hot day, walk again. 이들이 찾은 곳은 대관령에 있는 한 목장입니다. Yes, welcome. Because you're the tallest. So you got a milk. No! Lucky I'm more than sinners to do this one. 한편 최현정 셰프도 목장에 도착했습니다. 되게 궁금해요. 지금 한국 처음 왔을 텐데 특히 이제 한국에서 좋은 곳만 많이 다니고 있으니까 기대가 돼요. 얼굴 보는 것들이. Hey guys! Wow! Hello. Hey Ivan. Good to see you. Hey Derry. Good to see you. So how are you? Good. Jet? Yeah, all right. So you guys look good. So oh my god, here's Samson. So you got the power here? Yeah, I got a power. Yeah, okay, good. You guys ready to see the real one? Right? Yes, you have one? Okay. All right. I'm not gonna build the real one. Let's see. All right, then let's go. Let's go. So how's the weather? It's good. It's good. It's good. Mm. Slightly a bit cold, but it's okay. Was born to love you with every single beat of my heart. Yes, I was.
Let it get a fresh air. Yeah. All right. All right. 1, 2, 3. I feel it fresh. Yeah, me too. Love it. Love it. Every single day of my life, you are the one for me. I am the man for you. You were made for me. My ecstasy. If I was given every opportunity, yeah, see? I'd kill for you. Oh my God! So take a chance. Be romance with you. Caught in a dream, and my dreams come true. So hard to believe. Yeah. Oh yeah. The cowgirl. Yeah. Yeah.이번엔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광경이 펼쳐지고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대관령에 있는 한우 시험장. 넓은 초지에 한우를 방목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Can you tell me why it's outside the range instead of inside the compound? 우사인데 소들은 이제 그 살 찌우기 위한 비우구들이에요. 숫소.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 여기가 이제 초지입니다, 초지. 초지에 이제 방목시키고 있는 소들은 암소입니다, 피메일. 오. 피메일, 카우.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부위나 그런 부위들이 있다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Please. So you're gonna be example. So let's see. 대리기 졸지에 소가 됐습니다. 이게 서로 이렇게 보면 You don't have to. 이 부위가 등심이에요. 등심. 네, this is the sirloin, like a steak. 그래서 제일 끝 부분이 이제 그 채끝. 채끝, that what we have. Yeah, okay. Sirloin. 그다음 여기 목 부위가 이제 목심. 네. 배, 네. 양지. 연구원님의 설명을 놓칠까 다들 네. 집중합니다. 등심, 안심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구워 먹는 데고, 그다음에 이렇게 배에 있는 양지 부분. 국 끓일 때, 당조림할 때 쓰고. 하여튼 그래서 그 하여튼 부위별로 요리하는 게 다 틀리다. 그런 게 아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아주 유일무이야. Something very new to me, to get into such a close proximity with animals. Cause what kind of beef are the good grades of beef? What are the better types? What are the worst types? What not to use for cooking? And how are the different cooking methods that need to be done? I push you guys go and taste it. 한우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로 한 이래. 염을 주며 한우와 친해져 봅니다. 왠지 대릭은 소와 뭔가 통할 것 같네요. 이한은 아직 소가 무서운지 금방 멀찌감치 떨어집니다. 제트는 어느새 편안해 보이네요. 목장의 1일 1군이 된 싱가포르 맛객 3인방. 한식의 고급 식재료인 한우를 직접 체험하면서 이해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보냅니다. 최현정 셰프의 특급 미션.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주방. 실수는 용납할 수 없다. 싱가포르 예비 셰프들의 좌충우돌 주방 입성기. 싱가포르 맛객들이 이번엔 제주도에 떴다. 세 번째 한식 멘토 진경수 셰프와 함께한 제주 여행. 싱가포르 맛객 한식을 만나다. 마지막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